이 세상에 네 종류의 자식이 있습니다. 최고의 자식, 최고의 자식, 공부까지 잘하는 자식. 공부까지 잘하는 자식. 표정을 보니까 우리 집에는 없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친구를 뭐라 그러냐. 엄친아라 그러죠.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보니까 집에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 집엔 엄친아가 있습니다. 엄마 친아들. 네. 핏줄로 승부하는 아들이 있고요. 뭐 하여튼 최고의 자식은 공부까지 잘하는 자식. 두 번째 자식은 공부는 좀 못해도 그래도 지 엄마 말은 잘 듣는 자식. 이것도 기네스북에 올라야 돼. 드물어. 드물어요. 세 번째 자식 있습니다. 공부도 못해, 지 엄마 말도 더럽게 안 들어. 그래도 어떻게 지 몸 하나는 건강한 새끼. 아프지는 않아. 또 안 아프니까 또 밥은 억수로 처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들이라고 쓰고 식충이라고 읽잖아요. 정말 밥 많이 먹습니다. 최악의 자식이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최악의 자식은 뭔지 아십니까? 지혜비 닮은 놈이에요. 응? YTN